반갑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현도 설명가입니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과 관련해서 뭐 특별한 이슈가 이렇게 크게 돋보이는 건 없고 뉴스 검색을 좀 해봤는데 전날에 제가 말씀드린 뭐 이 회장이 해외로 간 거, 신동묘 회장님이 해외로 간 거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있었고,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그렇고 유럽 많이 가셨죠. 예, 유럽 많이 가셔가지고 어떤 좋은 소식을 들고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리면은, 예, 주가에는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부분이 진짜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거나 이 롯데쇼핑은 제가 이 수급과 차트에 조금 더 기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린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일단은 마이너스 0.99%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0.99%로 끝났고, 차트상 구간으로 봤을 때는 추세나 그런 것에는 사실 전날과 비교했을 때, 그리고 이 월요일과 비교했을 때도 크게 영향은 없었다. 그래서 물론 월요일에 이 갭으로 밀려가지고 이 시가부터 이 하락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친다고 하면은 결국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때 종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날 종가가 10만 1000원이죠. 그리고 오늘 종가 10만 500원, 500원 떨어졌습니다. 다른 종목들, 월, 화, 수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만 봐도 지금 뉴스만 검색해도 키워드가 그냥 신저가입니다. 신저가, 신저가 맨날 그냥 뭐 신저가, 신저가 이러는데, 그 말은 저점을 이탈하고 계속 밑으로 수지 추락하고 있다. 롯데쇼핑 아직도 견조하다. 다만 이 윗구간으로 올라가기에는 시장 상황이 진짜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물론 화요일에 한번 시도는 했습니다만 오늘 좀 괜찮을 줄 알았죠. 전날 이 나스닥이 미국 시장이 거의 보합 장세에서 끝났기 때문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오늘 특별하게 그런 호재성 그런 것도 없었고, 일단 이벤트가 오늘 새벽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오늘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이 전방위적으로 매도를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뭐 저점을 이탈한 종목은 또 한번 저점을 이탈하고 이런 것들이 어제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는 조금 버텨주는 장세였다고 하면은 오늘은 9시부터 10시까지 한번 몰아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떨어지고, 혹은 횡보하고,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보다 상상 이상으로 괜찮은 종목들에서 외국인 패대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분봉을 잠깐 보면은 물론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것만 봐도 이 주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등락폭 자체가 제한적이었죠. 10만원부터 102,000원 이 정도, 이런 구간을 사실 제외해도 되죠. 호가를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10만원부터 102,000원 구간에서만 되게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외국인의 영향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관도 오늘만큼은 그렇게 크게 매수에 신경을 쓴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죠. 역시나 롯데쇼핑에도 외국인이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매도를 했는데, 결국 오늘 이 외국인의 매도는 거의 중소, 대중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가리지 않고 외국인 매도는 거의 다 찍혀 있습니다. 그만큼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줄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롯데쇼핑은 최근에 이런 양매수 구간에서 외국인이 한 번 정도 크게 도와준 적은 있지만 그 외에는 외국인의 영향은 사실 그렇게 없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서 끝났죠. 위로 상승 시도도 많이 나왔고, 결국 중요한 것은 롯데쇼핑에 있어서 지금 기관이다. 근데 오늘도 기관은 사실 롯데쇼핑 주가가 막 그렇게 리스크 있는 구간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다거나 저점을 조금 이탈해 있다거나 이런 구간이 아닌데, 이럴 때는 보통 기관들이 이런 종목들부터 매수를 해줍니다.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에 있는 자기들 포트폴리오 있는 종목 중에서. 근데 롯데쇼핑은 사실 그러한 위험에 좀 많이 먼
리스크와는 좀 거리가 먼 종목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샀다. 예, 이게 중요하죠, 사실. 상업펀드 연기금, 투신, 보험 다 샀습니다. 금투는 예, 단기적인 성향이 좀 강합니다. 근데 오늘 뭐 사실 그렇게 큰이 오늘의 포지션에 영향을 줄 만큼의 액션을 보이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겠네요. 예. 지금 주가는 예, 똑같죠. 전날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지지 나왔고 10만 원, 이 라운드 피겨로 적용될 수 있는 10만 원 구간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 시장이 우리나라만 좀 하방이 강하게 나왔는데 오늘 하방으로 끝나고 지금 FOMC 관련해서 금리 이슈가 지금 시장을 덮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 시장을. 예. 근데 이게 저는 선반영이 좀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월화수 두드려 맞았고 반등이 나오겠죠. 예, 반등이 센 반등이든 잠깐의 기술적 반등이든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러한 반등턴이 올때 롯데 쇼핑이 얼마나 빠르게 10만 5천원 구간을 회복해 주는지 혹은 이 언저리까지 이날 종가까지만 회복을 해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이 구간으로 올라가서 추가 상승 시도를 할수 있겠다. 11만원 뚫어야겠죠. 올라가서 여기까지 올라갔으면은 뚫으려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예, 11만원을 저는 시장 상황만 좀 받쳐준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투심이 아예 그냥 다 박살난 예, 그런 시장 외국인들이 조금만 올라도 그냥 바로 팔아버리는 예, 이런 시장만 아니라고 한다면은 예, 11만원까지는 충분히 일단은 도전해볼 수 있다. 그 이후 구간은 이후에 생각해야죠. 지금은 일단 목표는 11만원 예, 한번 터치하고 내려온 구간 지금 10만원에서 잘 지켜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0만 5천원 이 10만원 구간 제가 이날 오늘 같은 날은 이 저가 매수 할수 있는 날이 아닌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그 가격 비슷하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 매수했다. 외국인에도 했지만 이거는 그냥 다 얘들이 맘먹고 그냥 모든 시장에 있는 종목들의 거의 대부분 예, 외국인들이 매도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의미 크게 없어 보이고 오늘도 기관 매수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주가도 추세도 무너지지 않고 저점도 지켰고 역시나 시장의 영향에 그렇게 크게 동요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로또 쇼핑에 관한 이야기는 예,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제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 이벤트 6월 10일, 29일 예, 하반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는지, 그다음에 각종 문의사항 이런 것들 있으시면은 이쪽에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HERB 2019, HERB 2019로 예,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저희가 어떤 문의든 친절하게 예,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게 하반기 이벤트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고요. 가격 예, 이쪽에 할인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아이디도 이쪽에 나와 있고요. 네. 오늘 롯데 쇼핑은 뭐 사실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처럼 보이진 않겠지만 지루했던 시장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계좌가 슬슬 멍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힘내시고 지금 기회라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특히나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까지도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